안녕하세요. 백현보험 프로입니다. 골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비법, 바로 그립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올바른 그립은 알지만 제대로 연습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완벽한 연습법과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1단계를 위한 연습 방법을 미리 영상으로 숙지해보세요. 오늘 준비물은 오른손에 쇼티를 착용하고 연습을 할 겁니다. 손이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고 마디부터 말려서 잡는다. 이 V자를 잘 잡으면 여기가 이 근육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풀리면 이 근육이 안 올라오는데 엄지를 검지 뒤로 딱 밀착시키면 갈고리 모양도 나오고 여기에 근육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게 골프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러면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오죠.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는 V쉐이브가 잘 나와야 돼요. 이 쇼티 하나를 잘 가지고 그립을 잡습니다. 그리고 검지보다 엄지가 뒤쪽에 밀착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른손 V자를 잘 만들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코킹, 레깅, 릴리스 이 모든 것들이 프로님들처럼 가능해집니다. 자, 1단계 중반이 끝났으면 이번엔 왼손에다가 티를 꽂아줍니다. 일자로 잡아서 티가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티를 잘 유지하려면 아마 3마디, 2마디 혹은 3마디까지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밀착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엄지는 편하게 두는 게 좋아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조여진 느낌만 듭니다. 빠지지만 않으면 되죠. 네, 왼손 엄지를 이렇게 숏슬립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왼손은 편하게 두고 그래도 조여짐을 유지하고. 연습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1단계 들어갑니다. 연습 루틴마다 이야기하지만 처음 30샷은 30%에서 50% 힘만 씁니다. 오른 엄지에 낀 쇼티를 놓치지 말고 하프 스윙부터 피니시 때까지 잘 잡고 계세요. 오른손 엄지는 검지보다 뒤편에 밀착시켜주고 피니시 때까지 끝까지 놓지 마세요. 왼손은 살짝 눌러주고 오른손 엄지 피니시 때까지 놓지 말라는 이유는 힘을 무작정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변에서 힘을 많이 빼라고 할 텐데 골프 스윙에 들어오는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교하게 잡아주고 하프 티만 빠지지 않게 억지로 꼭 누를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만 쥐어 잡아도 티는 안 놓칩니다. 오른쪽 어깨가 덮이지 않도록 옆에서 살포시 얹혀줍니다. 티 잘 잡아주시고 하프 자, 오늘 저는 노란 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오른손 바닥으로 왼손 엄지를 살포시 감싸주는 느낌. 티 놓치지 말고 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게 잡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얹혀주신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힘을 뺀다고 티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일단 티만 놓치지 않고 계속 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상체 숙임 상태 유지하고 턱 감추고 티 놓치지 않게 피니쉬까지. 공을 치는 동안 이 티만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외지로 하프 스윙. 자, 오른손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오른손 바닥이 열리지 않고 계속 바닥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게. 자, 티가 아프지 않게 살포시 조여주는 거예요. 티가 아프면 안 돼요. 조여줬다고. 자, 1단계 중반이 끝났으면 이번에 왼손에다가 티를 꽂아줍니다. 자, 왼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왼손도 중요한데 왼손은 엄지를 이렇게 숏슬립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왼손은 편하게 두고 그래도 조여짐을 유지하고 티를 놓치지 않고. 왼손의 역할도 느껴보세요. 왼손 오른손 양손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코킹, 레깅, 릴리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될 겁니다. 쇼티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왼손 쇼티를 잡을 때는 그립이 너무 닿지 않게 살짝만 걸어서 잡아주시고 왼손 두 마디가 보이는 게 좋아요. 장갑에 로고가 보여야 됩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그립 잘 잡아주세요. 왼손 엄지는 밀착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엄지는 편하게 위에서 봤을 때 장갑의 로고가 살짝 보여야 돼요. 여기까지 하프 스윙만. 네, 분명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 내가 그동안 힘을 뺀다고 필요한 악력까지 다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왼손 엄지 신경 쓰고 그리고 혹은 이 티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만 힘을 주면 되는데 너무 강하게 잡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스윙하는 동안 티만 안 놓치면 될 정도.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숏아이언 칠 때는 왼손을 살짝 눌러주고 중심을 아래에서 공을 쳐줍니다. 네, 위에서 봤을 때 왼손 그립이 정확하게 두 마디 반 혹은 두 마디는 보여야 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왼손은 중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끝나고 나서도 채를 잡는 압이 있습니다. 제가 놓치지 않게 양손을 잘 밀착해서 잡아주세요. 그립을 잘 잡는다는 것은 양손이 잘 밀착이 돼서 조화를 잘 이루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티를 놓치지 않는 정도만. 네, 이제 30개 3개 남았습니다. 1단계 하는 동안은 티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자, 채를 살짝 들어서 헤드 페이스 정렬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체크하고 왼손 두 마디 보인다. 스윙. 끝까지 채를 놓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연습장에서 연습은 좋은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장에서의 연습은 한 가지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좋은 기억을 계속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1단계 30개 잘 따라오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쉬고 2단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7번이나 혹은 8번을 잡아주세요. 자, 오른팔 편하게 두고 손바닥 정면만 보게 해도 겨드랑이가 조여지고요. 여기서 손바닥만, 손목만 타겟을 보게 하고 그립을 아까 같이 잡아줍니다. 정면을 보게 하고 손목만 돌리면 갈고리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팔꿈치가 벌어지는 거를 방지해 줍니다. 티가 없지만 티가 있다고 상상해야 돼요. 양쪽 겨드랑이가 잘 조여질 거예요. 팔과 상체의 일체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연습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2단계 들어갑니다. 2단계부터는 계속 풀스윙으로 갈게요. 자, 오른팔 편하게 두고, 자, 먼저 왼손은 두 마디가 보이게 잡고 오른팔은 정면, 겨드랑이 조여졌다, 손목, 타겟, 그립을 잡는다. 겨드랑이 살짝 조여짐이 내 팔과 상체의 조화를 이루게 할 거다. 네, 아주 정교합니다. 정말 정교해요. 왼손은 두 마디 반 정도 보이게 잡고 오른팔은 정면, 손목만 타겟, 그립, 상체와 팔이 일관성 있게 다니는, 그리고 스윙. 자, 오른팔에 힘을 쭉 빼고 정면, 손바닥 타겟, 그립. 오른쪽 겨드랑이 살짝의 조여짐이 여러분들의 스윙의 일관성을 찾아줍니다. 오늘 공이 너무 잘 맞습니다. 이 연습을 하면 저도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요. 정말 정교합니다. 오른손바닥 정면, 여기서 손목만 돌려서 그립을 잡고 갈고리를 만들고 스윙. 오른손바닥 정면, 갈고리를 만드세요. 이 갈고리를 만들면 좋은 점이 백스윙할 때 치키닝이 되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립은 끝까지 놓치지 않게 티가 있다 생각하시고 오른손바닥 정면, 겨드랑이 조였어요? 그러면 다시 오른손바닥 타겟, 그리고 그립을 잡아주세요. 겨드랑이의 조임은 풀리면 안 돼요. 그립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가상의 티가 내 양손 엄지에 끼어져 있다. 오른손 힘 빼고 오른손 위 정면, 오른손바닥 타게, 갈고리로 만들고 스윙.
오른손 힘 빼고 오른손바닥 정면 손목만 돌려서 손바닥이 타겟. 오른쪽 겨드랑이 조여짐을 놓치지 마세요. 오른손바닥 정면 보기 하면 겨드랑이가 조여지죠. 이 조임을 억지로 힘으로 조이지 마세요. 돌리기만 해도 조임이 오죠. 갈고리 만들고 스윙. 자, 오른쪽 겨드랑이 조이랬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조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갈고리 만들고 스윙. 자, 왼팔의 오금은 백스윙 방향을 보고 오른팔은 정면을 보고 손목을 타깃을 돌려서 그립 잡고 스윙. 끝까지 채를 놓지 마세요. 자, 오른손 힘 빼고 오른손바닥 정면 다시 손바닥이 타게. 겨드랑이가 살짝 조여졌죠? 이 조임을 풀지 말고 피니쉬. 오른손 힘 빼고 다시 손바닥 정면 오른쪽 겨드랑이 살짝 조여주고 풀지 않는 상태에서 손목만 타깃을 돌려서 그립을 잡는다. 스윙. 단순하게 일단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치키닝, 팔꿈치 벌어짐 이런 부분이 고쳐지고 있을 겁니다. 오른손바닥 정면 겨드랑이 조여진 건 유지하고 손바닥 타게 그립 잡고 스윙. 채를 놓치시는 분들은 강하게 치지 말고 20% 30% 힘으로만 치세요. 오른손 힘 빼고 오른손바닥 정면 확실하게 손바닥만 타게 오른쪽 겨드랑이 조임을 잘 유지하고 스윙. 네, 이 단계는 계속 똑같이 할 겁니다. 오른손바닥 정면 확실하게 보면 겨드랑이가 조여집니다. 여기서 손목만 타깃을 보게 하고 그립 스윙. 네, 팔꿈치가 벌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탑에서 받치는 느낌이 납니다. 오른손 힘 빼고 손바닥 정면 겨드랑이 조임을 유지하고 손바닥 타깃 보면서 그립 잡고 스윙. 맞아? 오늘 손바닥 정면 손바닥 타게 그립을 가볍게 잡습니다. 오른팔 힘 빼고 손바닥 정면 타겟 그립. 손에 힘을 빼고 정면 타겟 그립. 손에 힘을 뺀다고 티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잘 맞았어요.
가상의 티가 내 양손 엄지에 끼어져 있다. 오른손 힘 빼고 오른손 밑 측면 오른손 바닥 타게 갈고리를 만들고 스윙. 오른손 힘 빼고 오른손 바닥 정면 손목만 돌려서 손바닥이 타게. 오른쪽 겨드랑이 조여짐을 놓치지 마세요. 오른손 바닥 정면 보기 하면 겨드랑이가 조여지죠. 이 조임을 억지로 힘으로 조이지 마세요. 돌리기만 해도 조임이 오죠? 갈고리 만들고 스윙. 자, 오른쪽 겨드랑이 조이랬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조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갈고리 만들고 스윙. 자, 왼팔의 오금은 백스윙 방향을 보고 오른팔은 정면을 보고 손목을 타깃을 돌려서 그립 잡고 스윙. 끝까지 채를 놓지 마세요. 오른손 힘 빼고 손바닥 정면 겨드랑이 조임을 유지하고 손바닥 타깃 보면서 그립 잡고 스윙. 맞아? 오늘 손바닥 정면 손바닥 타깃 그립을 가볍게 잡습니다. 오른팔 힘 빼고 손바닥 정면 타겟 그립. 손에 힘을 빼고 정면 타겟 그립. 손에 힘을 뺀다고 티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와, 잘 맞았어요. 가상의 티가 내 양손 엄지에 끼어져 있다. 오른손 힘 빼고 오른손 밑 정면 오른손 바닥 타게 갈고리를 만들고 스윙. 3단계 가기 전에 물 한잔 드시면서 한 번 더 복귀하고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3단계는 그립과 갈고리 모양을 만들고 백스윙 올라가서 팔꿈치가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체크도 좀 하고요. 왼손을 뗐을 때 오른손 검지와 오른손의 V쉐입으로 클럽을 받치고 있는지 체크할 겁니다. 백스윙 탑 만들고 한번 왼팔을 떼보세요. 그리고 그립 체크하고 3단계 중반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혹시라도 세워서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헤드 무게가 떨어져서 오른손이 조금 더 접히는 느낌을 줍니다. 채 끝이 흔들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게가 헤드 무게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헤드 무게가 떨어져야 돼요. 이 공간은 원래
우리가 오른손으로 왼손 엄지의 공간입니다. 감싸고 있다. 꾹 잡고 있으면 안 되죠. 무게를 V자와 검지로 맞춘다. 스윙탑에서 왼손을 뗐을 때 헤드 무게를 이렇게 한번 쓱 내려보세요. 오른손의 유연함을 느끼고. 연습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3단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올라가세요. 페이스가 열리지 않고 백스윙 탑에 올라왔어요. 왼손을 떼보니까 V쉐입과 오른손 검지로 클럽을 받치고 있다. 그리고 어드레스 정렬 잘 하시고 스윙. 자, 1, 2단계 했을 때 그립의 모양과 팔의 모양 잘 잡고요. 백스윙 탑을 천천히 보면서 하세요. 왼손을 살포시 뗐을 때 V쉐입과 오른손 검지로 받치고 있다. 와, 정말 쫀득하게 맞습니다. 한 번에 한 개씩 합니다. 차분하게 백스윙 보면서 왼손 떼고 저 헤드 무게를 오른손의 V쉐입과 검지로 받치고 있구나. 어드레스 정렬 스윙. 다시 내 손과 헤드가 열리지 않고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왼손 뗐을 때 오른손도 여기 세 마디, 오른손도 첫 마디에 받쳐지는 거예요. 자,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셋업하고 스윙. 와, 헤드 무게가 정말 잘 느껴집니다. 방금은 진짜 헤드 무게가 제 모든 걸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양손으로 오른손만 체크합니다. 네, 그 받친 느낌 살려서. 백스윙 탑 체크. 오른손 V쉐입, 오른손 검지. 어드레스 스윙. 자, 집중하세요. 오늘은 그립에만 집중합니다. 백스윙 탑 고개 돌려서 체크. 아, 이렇게 받치고 있다. 어드레스 스윙. 오른손 검지. 백스윙 탑 오른손 V쉐입, 오른손 검지 체크. 왼손 새끼와 중지 힘이 들어오는지도 체크하세요. 백스윙 탑 오른손 엄지, 오른손 검지와 V쉐입이 무게를 받치고 있다. 그대로 그 무게를 가지고 와서 어드레스
스윙. 여러분들의 스윙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립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백스윙 탑. V쉐입과 검지로 받춘다. 그 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셋업. 스윙. 백스윙 탑. 네, 지금 오른손만 집중하세요. V쉐입과 검지에 받쳐진 그 무게감을 잘 느끼고 셋업, 스윙. 네, 미스가 나도 여러분들 손에서 클럽이 놀지 않을 겁니다. 손목은 유연하지만 그립이 정교해지면 절대 클럽이 손에서 놀지 않습니다. 백스윙 탑. V쉐입과 오른손 검지로 헤드 무게를 받춘다. 셋업, 스윙. 자, 1, 2단계 했을 때 그립의 모양과 팔의 모양 잘 잡고요. 백스윙 탑을 천천히 보면서 하세요. 왼손을 살포시 뗐을 때 V쉐입과 오른손 검지로 받치고 있다. 와, 정말 쫀득하게 맞습니다. 한 번에 한 개씩 합니다. 차분하게 백스윙 보면서 왼손 떼고 저 헤드 무게를 오른손의 V쉐입과 검지로 받치고 있구나. 어드레스 정렬 스윙. 3단계 중반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혹시라도 세워서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헤드 무게가 떨어져서 오른손이 조금 더 접히는 느낌을 줍니다. 채끝이 흔들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백스윙 탑에서 왼손을 뗐을 때 헤드 무게를 이렇게 한번 쓱 내려보세요. 오른손의 유연함을 느끼고 다시 셋업. 스윙. 헤드 무게는 여기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클럽은 놀지 않아요. 자, 공을 본 상태에서 백스윙 탑. 왼손을 뗐을 때 오른손 헤드 무게를 잡고 있지 말고 무게를 내려준다. 오른손의 그 유연함을 느끼는 거예요. 견고하지만 그 안에서 유연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블로우도 나오는 거예요. 백스윙 탑. 네, 무게가 V쉐입과 오른손 검지에 잘 받쳐져 있죠. 셋업, 스윙. 탑에서 왼손을 떼고 오른손 V쉐입과 오른손 첫 번째 마디로 헤드 무게를 받치고 있는다. 잘 느꼈다면 셋업, 스윙.
탑 왼손 떼고 V쉐입과 오른손 첫 마디 검지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편안하게 셋업 스윙. 여러분들 레깅, 여러분들 레깅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1, 2단계 잘 신경 쓰시고요. 백스윙 탑 왼손 떼고 헤드 무게를 오른손 V쉐입과 오른손 첫마디 검지로 잘 받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편안하게 셋업 스윙. 네, 쭉쭉 눌려 맞습니다. 백스윙 탑 왼손 떼고 오른손 V쉐입과 오른손 첫마디에 검지로 헤드 무게를 받추는 겁니다. 잘 느끼고 편안하게 셋업 스윙. 오른손 목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공을 칠 때 굉장히 쫀쫀하게 눌러 맞는 맛이 많, 굉장히 쫀쫀하게 공이 눌러 맞습니다. 1, 2단계 확실히 신경 쓰시고 백스윙 탑 왼손 떼고 오른손 V쉐입과 오른손 검지의 첫 마디로 헤드 무게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임팩트 모션을 몇 번 해봐도 좋아요. 오른손 목의 유연함을 느껴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셋업 스윙. 자, 공을 본 상태에서 백스윙 탑 왼손을 뗐을 때 오른손 헤드 무게를 잡고 있지 말고 무게를 내려준다. 오른손의 그 유연함을 느끼는 거예요. 견고하지만 그 안에서 유연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블로우도 나오는 거예요. 백스윙 탑 무게가 V쉐입과 오른손 검지에 잘 받쳐져 있죠. 셋업 스윙. 탑에서 왼손을 떼고 오른손 V쉐입과 오른손 첫 번째 마디로 헤드 무게를 받치고 있는다. 잘 느꼈다면 셋업 스윙. 탑 왼손 떼고 V쉐입과 오른손 첫 마디 검지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편안하게 셋업 스윙. 여러분들 레깅, 여러분들 레깅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1, 2단계 잘 신경 쓰시고요. 백스윙 탑 왼손 떼고 헤드 무게를
오른손 V쉐입과 오른손 첫마디 검지로 잘 받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편안하게 셋업 스윙. 네, 쭉쭉 눌려 맞습니다. 백스윙 탑. 왼손 빼고 오른손 V쉐입과 오른손 첫마디에 검지로 헤드 무게를 받추는 겁니다. 잘 느끼고 편안하게 셋업 스윙. 오른손 목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공을 칠 때 굉장히 쫀쫀하게 눌러맞는 맛이 많, 굉장히 쫀쫀하게 공이 눌러맞습니다. 1, 2단계 확실히 신경 쓰시고 백스윙 탑. 왼손 떼고 오른손 V쉐입과 오른손 검지의 첫 마디로 헤드 무게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임팩트 모션을 몇 번 해봐도 좋아요. 오른손 목의 유연함을 느껴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셋업 스윙. 네, 3단계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시면서 연습 방법을 미리 영상으로 숙지해 보세요. 자, 4단계에서는 왼손이 커핑, 즉 내 라벨이 정면이 아닌 45도 하늘을 보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왼손 새끼부터 중지까지 클럽을 잡아주는, 조여주는 악력이 생깁니다. 아주 좋은 악력이에요. 백스윙 탑에서 왼손 등이 정면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45도 하늘을 보면 우리 오른손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더 잘 받쳐줄 겁니다. 헤드 끝도 흔들리지 않고요. 백스윙 탑, 왼손을 신경 쓰고 그 좋은 악력을 느끼고 끝까지 유지합니다. 스윙. 연습 방법을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4단계에 들어갑니다. 백스윙 탑. 왼손 타이트하게 셋업 스윙. 왼손에도 우리가 잘 잡아주면 임팩트 때 헤드의 뒤틀림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탑. 네, 확실하게 왼손 중지와 새끼손가락 잘 잡아주시고 셋업 스윙. 빠르게 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립의 정교함을 다져보는 겁니다. 백스윙 탑. 보면서 하세요. 아, 왼손 등이 45도, 새끼손가락과 중지까지 조여진 힘이 있다. 셋업 스윙. 네. 아, 진짜 묵직합니다. 백스윙 탑. 왼손 45도 하늘 위에 계속 보고 있으면 새끼손가락과 중지까지 조여지는 힘이 옵니다. 꾹 잡는 힘이 아니에요. 셋업 스윙. 오른손 갈고리 유지하고 백스윙 탑. 팔꿈치, 오른 팔꿈치 안 벌어졌죠? 왼손 45도 하늘 위로 보게 하세요. 셋업 스윙. 체가 절대로 그립에서 놀지 않게 만들어질 겁니다. 백스윙 탑.
오른 팔꿈치 안 벌어지고 왼손 등은 45도를 보고 있으면 새끼와 중지까지 조여지는 힘이 오죠. 셋업, 스윙. 놓치지 마세요. 좋은 힘입니다. 조여지는 힘은 좋은 힘이에요. 백스윙 탑. 왼손 등 45도 하늘. 새끼손가락과 중지까지 조여지는 힘 느껴보고 셋업, 스윙. 굉장히 공이 묵직합니다. 빠르게 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그립의 정교함을 다져보는 겁니다. 백스윙 탑. 보면서 하세요. 아, 왼손 등이 45도, 새끼손가락과 중지까지 조여지는 힘이 있다. 셋업, 스윙. 네. 아, 진짜 묵직합니다. 백스윙 탑. 왼손 45도 하늘 위에 계속 보고 있으면 새끼손가락과 중지까지 조여지는 힘이 옵니다. 꾹 잡는 힘이 아니에요. 셋업, 스윙. 오른손 갈고리 유지하고 백스윙 탑. 팔꿈치, 오른 팔꿈치 안 벌어졌죠? 왼손 45도 하늘 위로 보게 하세요. 셋업, 스윙. 체가 절대로 그립에서 놀지 않게 만들어질 겁니다. 백스윙 탑. 오른 팔꿈치 안 벌어지고 왼손 등은 45도를 보고 있으면 새끼와 중지까지 조여지는 힘이 오죠. 셋업, 스윙. 놓치지 마세요. 좋은 힘입니다. 조여지는 힘은 좋은 힘이에요. 백스윙 탑. 왼손 등 45도 하늘. 새끼손가락과 중지까지 조여지는 힘 느껴보고 셋업, 스윙. 굉장히 공이 묵직합니다. 빠르게 치지 않아도 돼요. 오른손 갈고리 유지하고 백스윙 탑. 팔꿈치, 오른 팔꿈치 안 벌어졌죠? 왼손 45도 하늘 위로 보게 하세요. 셋업, 스윙. 체가 절대로 그립에서 놀지 않게 만들어질 겁니다. 백스윙 탑. 오른 팔꿈치 안 벌어지고 왼손 등은 45도를 보고 있으면 새끼와 중지까지 조여지는 힘이 오죠. 셋업, 스윙. 놓치지 마세요. 좋은 힘입니다. 조여지는 힘은 좋은 힘이에요. 백스윙 탑. 왼손 등 45도 하늘. 새끼손가락과 중지까지 조여지는 힘 느껴보고 셋업, 스윙. 굉장히 공이 묵직합니다. 빠르게 치지 않아도 돼요. 4단계 중반부터는 드라이버로 바꿔서 연습합니다. 백스윙 탑. 왼손 등 45도 하늘 위. 새끼와 중지에 들어오는 압력. 셋업, 스윙.
빠르게 치는 것이 아닌 묵직하게 치는 게 최고의 연습 방법입니다. 백스윙 탑 보면서 새끼와 중지까지 들어오는 조여지는 힘을 느낀다. 셋업 스윙. 백스윙 탑. 왼손을 잘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채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조여주는 힘 잘 느끼고 셋업 스윙. 네, 정말 묵직합니다. 백스윙 탑. 새끼와 중지까지 조여진 힘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편안하게 셋업 스윙. 클럽이 절대 손에서 놀지 않죠. 하지만 손목은 유연하게 풀리고 있을 겁니다. 백스윙 탑. 헤드 끝이 놀지 않도록 왼손등이 45도 하늘을 보면서 백스윙 탑. 편안하게 셋업 스윙. 잘 되고 있어? 자, 오른쪽 갈고리 잘 만들고 항상 양손의 V자 잘 만들고 백스윙 탑. 이제 공을 보면서 왼손 조임을 느끼고 셋업 스윙. 불편해도 해야 됩니다. 공이 안 맞을까봐 그런 불안함에 지금 연습한 거를 풀면 안 돼요. 끝까지 집중해서 공을 끝까지 보고 백스윙 탑 만들어 보세요. 편안하게 셋업 스윙. 공을 보고 백스윙 탑. 헤드 끝이 놀지 않고요. 왼손에 들어오는 조여준 압력. 편안하게 어드레스 스윙. 드라이버 잡을 때는 왼손이 아이언보다 조금 더 손마디가 보일 수 있게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에는 훅그립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훅그립이 아니에요. 백스윙. 왼손에 조여주는 좋은 압력을 느낀다. 편안하게 셋업 스윙. 자, 이제 마지막 다섯 개입니다. 오늘 4단계 했던 거를 총 합해서 여러분들 느낌 살려서 리드미컬하게 쳐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팔 갈고리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스윙. 그립이 좋으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스윙으로 바뀔 수 있죠. 편안하게 어드레스 스윙. 굉장히 묵직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더 성장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성장해 보는 거예요. 화이팅. 편안하게 셋업 스윙.
네, 왼손은 왼손 3마디까지 보여도 되고요. 오른팔은 갈고리를 만들어준다. 리드미컬한 스윙. 백스윙 탑. 헤드끝이 놀지 않도록 왼손등이 45도 하늘을 보면서 백스윙 탑. 편안하게 셋업 스윙. 오늘 저와 함께한 120샷 어떠셨나요? 그립을 바꾸면 골프가 바뀐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세요. 연습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의 멋진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